아, 여기 누가 초보 괜찮다 그랬냐. 등산 엄청 싫어했는데 오늘 싫은 거 한번 고도 비반의 첫 솔로 등산 성공입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봉입니다. 이번 주 제가 영상을 쉬어가는 관계로 라이브를 대체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등산을 가겠다고 하니까 꼭 인증해 주시라, 영상도 좀 올려 주시라 요청이 있어가지고 만든 짧은 브이로그입니다. 다음 주는 캠핑 영상에서 만나요. 저 지금 인왕산 올라가려고 광화문역으로 왔어요. 보통은 경복궁역에서 출발하는데 저희 집은 오는 게 5호선이 더 편해가지고 경복궁역하고 광화문 되게 가깝거든요. 여기 결혼하기 전에는 광화문 여기서 엄청 오래 살아가지고 여기는 제2의 고향, 제 나와바리입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다. 뭐냐, 나하바리라고 해놓고 너무 오랜만에 와서 도로가 없어지고 길이 생긴 건 또 몰랐네. 아무튼 쭉 걸어가 볼게요. 아, 여기 주말에 행사하나 봐. 공사하는지 너무 시끄러워서 저쪽으로 가야 될까요?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오피스텔들이 있는데 결혼 전에 광화문시대라는 곳에서 제가 엄청 오래 살았거든요. 여기 보일텐데 저건 것 같은데 활기차다. 애들 봐, 엄청 귀여워. 보기만 해도 신나네 진짜. 아, 여기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제 동생한테 연락하려고요. 꼭 한국 오면 여기부터 와야 되겠어. 결혼 전에는 제 동생이랑 여기 같이 살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있어요. 거기 바로 앞이었거든요, 저희 집. 그래서 내가 항상 아,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안전한 곳이다며. 여기서 살 때 교보문고 바로 있고 산책하러 경복궁 가고, 와 진짜 즐겁게 살았는데 재밌게. 벽성 광화문시대. 아, 킹코스는 아직도 있어. 건물주야 뭐야. 저 살았을 때도 있었거든요. 진짜 기분 째지네. 아, 과거 여행 온 것 같아요. 아, 일단 건너서 그 경복궁역 1번 출구의 시작인 부분부터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왕산 가락길 400m. 제가 늘 다녔던 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집에서 그 러닝하고 막 걷기 하고 하잖아요. 좀 거리도 늘리고 달리는 구간도 더 늘리곤 했는데 평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언덕배기랑 등산이랑이 너무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초보자 코스? 여기에요, 여기. 제가 여기서 아가씨 때 책 빌리고 도서관 가서 뭐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했던 데예요. 원래 끝나고 가면은 저의 최애 순댓국밥집에서 딱 한 그릇 하고 소주 가면은 굿인데 오늘은 패스주? 동생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울 때였나봐. 지금이 11시예요 아무튼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제가 늘 평지로만 그렇게 다니니까
조금씩 이제 운동하면서 레벨 올리는 거에 대한 기쁨을 엄청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완전 달리기도 초보고 편하게 하는 운동은 1도 없지만 그냥 좀 색다른 변화를 두고 싶어가지고 등산이 해보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여기가 초보자들이 다니기에 진짜 좋은 산이래요. 그래서 일로 와봤고, 제가 아직까지도 제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계단인데, 근데 이걸 깨려고요. 싫어하는 거를 계속 피하면 더 싫어하기만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도 자주 하는 거야. 계속 그걸 깨면서 아무렇지 않아질 때까지. 그러다가 좋아하게 되면 좋은 거, 싫어하지 않게만 돼도 너무 나이스한 거지. 아이고, 뭐야? 이쪽이 지금 보이네? 여기 옛날에 진짜 호랑이가 많이 내려왔던 곳이라고 하던데요. 사극 막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야.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저 아직 등산로 있고 뭐 이렇게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땀도 많이 나고 숨도 차고, 언젠간 여기도 자유롭게 이렇게 온 날이 있겠죠? 그런 날 생각하고 가면 지금 힘들어도 기뻐요, 기뻐. 지금은 엄청 천천히 가는데도 심박수 130 넘어요.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기분 좋을 일이 있기 없기. 오늘 아침에도 몸이 조금 무겁더라고요. 어제 많이 걸어가지고 얼려놓은 물 담고 오이 썰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하고 닭가슴살은 조금 먹고 왔어요. 이따가 출출하면 오이 먹을 거예요. 견과류 가져왔어. 물 좀 마시고 다시 가야겠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 원바이 쪽으로. 여기가 현 위치예요. 원바이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나는. 이제 여기로 그 올라가야 되나 봐요. 제가 오르막인 건 괜찮은데, 아, 계단은 적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여기 계단이 헤리네요. 와, 예뻐. 이렇게 낮은 산인데도 위에 언덕배기 같아요. 아파트랑 비슷해, 높이가. 근데도 너무 좋아. 저기 또 계단.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오니까 살만하고요. 아까 초반에 계단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 이겨내자 하고 이 약물고 올라왔어요. 아, 여기 근데 진짜 너무 땡볕이다. 이따 중간쯤 가서 얼음물 마셔야겠어요. 물 많이 가져와야 되는구나, 여름에. 천천히 뚜벅뚜벅 가볼게요. 저 다음 주 금요일날 여기 또 오거든요. 오늘보단 쉽겠죠? 물 마시고 갈래요. 고도비만의 등산하기. 물을 많이 챙기시라. 여기에 좀 담아야겠어요. 안녕. 모르는데 안 먹어, 안 먹어. 올라가 봅시다. 이제 녹겠지, 물? 아니야, 여기서. 여러분, 와, 저 중간중간 쉬면서 왔거든요. 다음에는 여기 뒤에 있는 모자하고, 이거 뭐야? 벗겨와야지. 괜히 녹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밖에. 여기가 중간인 것 같아요. 오, 저기 보이시나? 저 또 위에 계단 있어요. 저기가 정상인가 봐요. 우짜. 저는 제 체력에 맞게 중간중간 계속 쉬고 물 마시고 사진 찍고 그러고 있는데 체력이 정 안 되면 중간에도 그냥 돌아가도 돼요. 내가 마지막 서는 곳이 정상이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너무 괜찮아요. 아 근데 저 앞에 계단. 아 여기 누가 초보 괜찮다 그랬냐. 다른 산도 여러분 이렇게 계단이 많아요? 돌겠네? 나 계단 때문에 돌겠어. 아 그리고 콩나물 빼고 샥주로 바꿔야겠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높아서 불안해. 여기 중간에 포기는 하지 마시고 고도비만이신 분들은 자주 쉬십시오. 저도 지금 계속 조금씩 쉬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 조금 충전되면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뿌듯함이 배예요. 너무 좋아.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막 기분이 막 또 날아갈 듯이 좋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좀 무섭고. 그래도 킹왕짱. 아 저 계단 진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어머 힘든 거. Shoot me down with sugar cane, cellophane and all that's in between. Shoot me down with lethal aim, baby girl, I won't tell a thing. Oh, how seasons change. Winds picking up. I bet I look up. 카메라 끄고 두 손으로 올라갈게요. Cause you said something, then I said something. 여러분, 저 정상 도착했어요. 그래도 오고 나니까 너무 뿌듯해요. 오이하고 당근은 가져왔는데 뭘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견과류도 물이 좀 녹아야 먹을 수 있어. 뿌듯하네. 갈게요. 내려가는 길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충분히 쉬었으니까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때릴 거예요. 집에 가기 전에. 아 진짜로 들어가봐. 댕댕이도 왔잖아. 엄청 귀엽다. 쟤 어떻게 올라왔냐. 여러분 내려가는 발걸음은 엄청 가벼워요 지금. 남들은 한 4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데 저는 1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중간에 엄청 자주 쉬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돌이 쭉 있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따가 카메라 끌 거예요. 최대한 안전하게 내려갈 겁니다. 카메라 가방에다가 넣고 또 안전한 구간 나오면 낄게요. 오늘 하루 엄청 뿌듯해요 지금. 여러분도 하루하루 뿌듯한 거 하나씩 꼭 만들어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한테는 엄청 쉬운 산이고 엄청 별거 아닌 도전이겠지만 나한테는 혼자 하는 등산도 처음이고요. 등산 진짜 언덕배기 가는 거 빼고는 거의 저한테는 이렇게 정상까지 찍는 게 처음이지 않을까. 근데 심지어 또 혼자 했어 알아보고. 그러니까 더 뿌듯해. 제가 계단은 싫어하고 등산 엄청 싫어했는데 오늘 싫은 거 한번 깼잖아요. 근데 다음번에 아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또 하고 싶어졌어요. 좋은 효과죠. 이렇게 싫어하는 거 있으면 좀
즐겁게 만들도록, 좋아하게 만들도록 한 번씩 도전해보고 그걸 이겨내고 또 다음번 도전해도 이겨내보면 익숙해지면 또 싫어하지 않게 되잖아요. 뭐 다른 것도 다 비슷한 이치 아닐까 싶어요. 뭐 음식도 아 나 그거 싫어했는데 먹다 보니 괜찮다더라 하면서 완전히 막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다 똑같은 거지 뭐. 여기 이제 가면은 광화문에 교보문고도 있고 서점도 들려가지고 구경하다가 좋은 책 있으면 사고 이번 영상을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물이 안 녹는다는 게 조금 아 얼음물 언제 녹아. 빨리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한 잔 먹고 싶다. 저도 했으니까 혹시 해보고 싶었는데 걱정이 많았거나 두렵거나 고민이 많았던 분들은 더 더워지기 전에 도전해보세요. I love you. 고도 비반의 첫 솔로 등산 성공입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ide by side, we sway there in all the colors. Some love, lonesome love, folded on the lawn chair. 이걸 외치고 싶었어요. 열정, 열정, 열정. 했어. 나도 했다. 아, 아무도 없어.